현재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명예훼손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두 달째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부터 시작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의 수사입니다. 특정 보도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입었다며 검사 10여 명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단 린치 수준입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즉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 2, 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 설령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더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011년 대검 중수 이 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검사와 당시 검찰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검찰 수사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정황을 근거로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려면 당시 수사라인이던 윤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는 일이니 모든 사건 수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대통령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다시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혹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이 검찰을 마치 개인 집사인 양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군부 독재 시절과 다르지 않게 언론사 압수수색을 수시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김정은 독재 치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의혹을 파헤쳤다고 기자 개인은 압색을 당하고 회사는 세무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모든 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흔들어댑니다.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나올 때까지 흔들어댑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가 돼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어이 언론사 몇개 폐간시키고 기자들의 펜을 꺾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언론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주십시오.